안녕하세요. OTV 뉴스입니다.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사실 저는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녹음 목소리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도요. 코로나에 관한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시드니에 지역 감염 환자가 발생했었죠. 시드니 동부에 사는 50대 부부였는데요. 추가 지역 감염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는데요. 다행히도 새로운 추가 확진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여러 지역의 하수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파편이 검출됐었고요. 시드니의 두 감염자가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추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인 만큼 계속해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NSW주는 이에 따라 울릉곤과 블루마운틴, 센트럴 코스트가 포함된 광역 시드니의 코로나 규제 조치를 부분적으로 1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가와 요식업소의 직원들과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상가와 식당에서의 고객들은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 영상에서 보여지는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빅토리아주에서는 지난 11일 새로운 지역 감염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신규 확진자는 30대 남성으로 남호주에서 호텔 격리를 마치고 4일 빅토리아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13일 기준으로 새로운 지역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남호주 메디 호텔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남성은 5월 7일 오후 5시 28분에 출발한 크레이지번에서 서던 크로스 역으로 이동한 뒤 오후 10시 20분에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에서 크레이지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때요, AFL 게임이 끝나면서 많은 승객들이 몰렸는데요. 이에 따라 빅토리아주 보건부는 CCTV를 수색해 감염된 사람이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접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열차의 모든 승객에게 어디에서 승차하고 하차했든 상관없이 바로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확진자의 동선은 아래 설명란에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주는 이 남성이 격리했던 호텔의 모든 투숙객들에 대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 맥고한 서우주 주총리는 토요일 자정부터 모든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결혼식과 장례식, 가족 모임에 대한 수용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마스크는 공항을 제외하고 더 이상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병원과 노인요양소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경기장은 100% 인원 수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총리는 이번 주말 AFL과 슈퍼럭비 A리그 경기를 퍼스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호주 입국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와 관련해 언급했는데요. NSW주는 특수 목적 주택을 사용해 올림픽 빌리지 스타일의 격리 형식으로 국제 학생들을 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연방 정부가 제안에 대해 주와 대학 부문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대학에서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남호주와 노던 테리토리와 비슷한 형식으로 파일럿 계획을 모색하고 있고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희망적인 뉴스 같은데요. 모리슨 총리는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아직 멀었고요. 우리의 성공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연방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국경은 적어도 2022년 중반까지 폐쇄될 예정인데요. 예방접종을 받은 호주인들이 해외로 여행하는 것을 허락하는 조치에 대해 여전히 모색 중이며 정확한 날짜를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9년 유학생의 가치는 400억 달러가 넘었고요. 이 수치는 대유행 기간 동안 90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시드니 올림픽파크에 조성될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10일부터 문을 연 이 센터는요. 200명의 간호사와 산파를 포함해 300명의 보건 전문 요원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6일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주에 약 3만 정의 백신이 접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또한 5월 24일부터 50세 이상의 접종이 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NSW주는 40세에서 4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수주 안에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계획인데요. 이에 대한 희망 접수를 21일부터 서비스 NSW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한편 NSW주에서는 현재까지 77만 9,939정의 코로나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2,500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었는데요. 그중 1,000만 정이 올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한 호주 현지 제조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호주에서 백신이 생산이 된다면 애들레이드에서 생명공학 회사에 의해서 제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국 무역 보복에 관한 소식입니다. 호주와 중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액화천연가스 산업이 중국 무역 제재의 다음 수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호주는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이며 작년 중국 공급량의 약 절반을 차지했는데요. 일부 소규모 LNG 수입 업체가 이제 중국 정부 관리로부터 호주에서의 선적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주 연방 예산에서 호주의 팬데믹 회복에 있어 가스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패키지에서 가스 부분에 5,860만 달러의 지출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27세의 한 여성이 뉴캐슬의 한 카페에서 가슴에 칼이 찔려 존 헌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그녀는 칼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고요. 심각하지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에게 칼을 찌른 사람은 오닉스 에스프레소 카페에서 그녀와 함께 일한 남성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3세의 그는 목요일 법정에 출두했고 보석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는 7월 8일 또 한 번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크라운 카지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22억 달러 크라운 카지노 바랑가루는 카지노 운영을 위한 적합한 라이센스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현금 거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NSW주 독립주류 및 게임 당국은 크라운 리조트와 여러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카지노에서 거래되는 현금을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합의된 다른 사안으로는 2022년 12월까지 호주의 모든 크라운 리조트에서 실내 흡연을 중단하고 국제 마약 중독자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합의됐습니다. 이 계약은 크라운 바랑가루에 새로운 카지노에 대한 게임 라이센스를 부여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버진 보고서의 여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보고서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크라운 카지노에서 돈 세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피어몬트에 생길 새로운 역에 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SW 정부가 도심과 피어몬트에 시드니 메트로 웨스트 노선의 새로운 지하철역 두 곳의 위치를 밝혔습니다. CBD에 있는 11개의 상업용 건물과 피어몬트에서 있는 두 개의 상업용 건물을 강제적으로 인수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메트로 웨스트 프로젝트는 CBD를 파라마타와 웨스트미드로 연결하며 2030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앤드류 콘스탄스 교통부 장관은 이 노선이 도시의 교통수단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CBD와 시드니 올림픽공원 사이의 소요시간은 15분 미만으로 파라마타와 시드니 올림픽공원까지 4분 이내로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D에는 헌터 스트리트와 조지 스트리트, 블리와 오코넬 스트리트 등 4개의 역이 신설될 예정이고요. 피어몬트 역은 현재 스타 카지노가 속한 피어몬트 브릿지 로드와 유니언 스트리트 사이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하나의 또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남성이 멜번 열차 좌석에 뭔가 이제 액체를 뿌리고요. 불을 붙이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영상은 3월 16일 도시 남서쪽에 있는 락버턴 역에서 기차가 정차하는 동안 3개의 좌석에 액체 촉진제를 부는 남자를 보여주는데요. 경찰은 그 남자가 3번 승강장에서 이 열차를 타고 오전 11시 10분경에 좌석에 불을 붙였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남자를 수배하고 있는데요. 외모가 약 30세로 키가 175cm의 백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는 짙은 모자와 회색 후드를 입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보를 원한다면 1800-333-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좀 시드니는 그래도 포근했거든요. 근데 내일부터 좀 추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 살펴볼까요? 예, 다음 주 기온을 보니까요, 20도 이상으로 예, 올라가는 요일이 안 보이네요. 일단 내일부터 20도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 날은 18도, 예, 그리고 20도, 19도, 20도로 예, 18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는 대체로 맑고요. 구름 끼는 날씨가 예, 중간중간 있겠네요. 그 밖에 지역 날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 날씨부터 한번 볼까요? 예, 맑은 날씨가 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다윈과 예, 브리즈번, 시드니, 캔버라네요. 예, 다윈은 34도로 기온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브리즈번은 25도, 캔버라는 13도로 다소 춥겠네요. 애들레이드와 멜번, 그리고 호바트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온은 17도와 14도, 12도 분포로 이게 최고 기온인데요. 다소 춥겠습니다. 예, 퍼스, 요거는 안개 낀 표시죠. 예, 23도 최고 기온 기록할 거고요. 예, 구름 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많은 정보 알려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예, 정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았죠. 예, 감기 모두 조심하시고요. 예,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